오늘은 골반과 그 주변 근육들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2번 포지션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 앉아주시면서 손으로 무릎을 쭉 밀어내서 시선은 옆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한번 내쉬어보세요.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서 주시고 반대쪽 계속 연결해 볼게요. 손으로 무릎을 밀어내면서 시선 반대쪽 멀리 쳐다보시고 호흡은 편안하게 내쉬어보세요. 천천히 다시 일어나 주시고 계속 반복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쭉 밀어내면서 허리도 트위스트, 시선도 옆을 멀리 쳐다보세요. 쭉 일어서 주시고 다시 반대 후, 호흡 내쉬고 계시죠? 골반과 안쪽 허벅지가 늘어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이 운동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늘려주고 또 척추와 복부, 척추와 어깨뼈 사이의 근육들을 풀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일어나 주시고 다시 반대. 호흡 내쉬면서 두 손으로 무릎을 계속 밀어내 보세요. 어깨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일어나서 두번더 해볼까요? 앉아서 두 손으로 무릎을 쭉 밀어내시고 어깨는 내려주시고 골반 주변을 계속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더. 골반 주변을 계속 풀어줌으로써 목부터 허리까지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쭉 일어나서 잠깐 다리를 모아서 쉬어주세요. 한 세트 더 해볼까요?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리 벌리시고 그대로 앉아서 후, 호흡 내쉬면서 두 손으로 무릎을 계속 밀어내 주세요. 다시 일어서 주시고 오래 버티기가 힘드신 분들은 앉아 있는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 주시고요. 힘이 생기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세요. 골반 늘려주셨다가 다시 일어서 주시고 쭉 내려와서 손바닥으로 무릎을 계속 밀어내 주시면서 허벅지가 열리는 느낌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다시 일어나시고 반대쪽 쭉 내려가서 시선 멀리 쳐다보시고 어깨에는 힘을 빼주세요. 골반이 조금 풀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조금 더 해볼게요. 후, 호흡 내쉬면서 어깨부터 등판, 척추, 골반까지 계속 스트레칭 해줍니다. 일어나시고 반대쪽 쭉 밀어내세요. 힘들다고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계속 어깨는 내려주시고 호흡 내쉬세요. 두번 남았습니다. 쭉 내려가서 허리 트위스트, 손바닥은 무릎 계속 밀어주시고 천천히 제자리 마지막 쭉 내려와서 후, 호흡 내쉬면서 계속 골반, 안쪽 허벅지 스트레칭 해주세요. 일어나시고 다리 모아서 이제 쉬어줍니다.